센터장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라이브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저희가 오늘 인천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의 컨셉은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인천 계양장에 나와 있는데요. 와, 맞습니다.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저쪽으로? 네. 약간 거리 풍경이 어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약간 인성시 같아요. 그거 어떤 느낌이죠? 되게 아름다워요.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약간 근데 날씨도 화창하고 그러니까 학교 이쁜 전경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도 들고.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관사가 이거예요? 인천 경찰서장님 관사였었습니다. 관사 앞에 있던 나무가 큰 위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크게 보였다고 하네요. 다은 씨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안에 한번 봤어. 이거 안에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지? 이게 지금 다른 분이 거주하고 계실 걸? 아, 진짜? 네. 지금은 전 이제 경찰서장님 관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각국 조개 경계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근데 약간 힘든 것 같은지 내가 들게. 여기 근육을 뭐라 하죠? 여기 쓰는 전완근이요. 자, 조개지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취해법권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개라는 게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조개지역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배우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장소 지금 두 개 왔거든요.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저희가 장소 지금 두 개밖에 안 왔거든요? 네. 벌써 힘들어졌어요. 근데 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갈 때가 인성학교입니다. 벌써 인성학교가 나올 겁니다. 인성학교 가야 돼. 이제 인성학교다! 자, 우리 도로로 가야 돼. 도로로 다녀야 돼. 도로로 가야 돼. 도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도. 인도로 가야 돼. 뭐 인성초다, 인성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성이에요. 멀리서도 빛이 나잖아. 여기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맞아요, 모여 사는 실제로 거주를 하던 구역이래요. 아, 여기가요? 네. 아, 예.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확실히 와, 걸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썬데이 아시죠?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unday morning.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문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 저희가 바로 눈앞에 공회당 타워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요. 잘 찍는다. 안녕. 생각보다 덥네요. 강아지. 제 친구 윌슨입니다. 윌슨. 윌슨 잘 지내나요? 윌슨! 푸르 친구. 오! 아, 나도 반가워, 임마. 자, 이제 지금 바로 저희 우측에 있는 게 김은호 선생님 집터입니다, 여러분. 오, 진짜요? 네. 맞죠? 오, 대박이다. 자, 여기가 감리서터래요. 네,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감리서터. 우리 지금 1열 되게 귀여워. 우리 되게 1열 귀여웠어, 방금. 1열 귀여워, 우리. 내려와서 조금 걸어야 됩니다. 이 다음 정미소 코스까지는. 그러네, 아까 우리가. 저기 있다. 그러네. 저기 있네.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큰 볼링장은 우리나라에서 서너 번째로 문을 연 원조급 볼링장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볼링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미소였대요. 방앗간이죠. 손 들고. 감독 잘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인천 관동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되게 많은 사진들이랑 그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갤러리니까 네. 마지막 코너로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원 씨 부르셨나요? 네? 네? 부르셨나요? 아, 이거 여기 나중에 한번 와보시라고. 아, 나중에 꼭 와보시라고. 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개양장을 또 이렇게 둘러봤는데 맞아요. 사실 여기 인천 개양장에 오시면 이 근처에 또 동화마을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재윤 씨, 또 네. 뭐가 있죠? 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신포시장이 있습니다. 아, 네, 신포시장 그리고 동화마을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또 여러분들이 투어하시면 또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또 도깨비와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등 많은 작품들이 또 탄생한 네. 촬영지니까요. 와서 또 한 번씩 꼭 들려서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천 개항장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동시 상영 중,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200원. 와, 좋다. 그 70년대 가정집을 재현을 해놓은 거네. 와, 이거! 옛날. 여기 나이트 그런 거 있지? 이봐. 공룡 들어.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여기서 너가 나왔구나. 나 공룡이야. 태극기 진짜 멋있다. 실제로 걸려있던 거네 이게. 그러면 1904년에 100년이 넘은다 그럼 100... 그치 싸우다 도쿄 그치 짱이다 연유로 자, 여러분, 개항장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인천관광공사에서 준비한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인천 1883 개항장 버스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올해 말 시범 기간 동안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개항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아,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와우. 와, 이득.